이번 세션에서는 그 인프라 최적화와 관련된 내용 중에 뭐 하이브리드 IT라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뭐 제목은 거창합니다만 기존에 이제 인프라를 IT 인프라 담당하시는 매니저나 뭐 이제 CIO 분들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향후에 이제 클라우드나 기존 그 IT 환경에서 어떻게 뭐 적절한 배합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방향성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좀 구성을 해봤고요. 기존의 이제 이슈들을 중심으로 뭐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많이 전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관련된 기술 동향 잠깐 살펴보고 실제로 이제 기업 내에서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뭐 고려 사항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NDS가 준비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IT 관련된 서비스 오퍼링을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업하고 많이 이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굉장히 많은 이슈가 그겁니다. 뭐 워낙 그 비즈니스 업무가 빨리 변화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인프라 환경 특히 이제 이쪽은 더디게 변화 쪽에서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나고 뭐 서버를 구축한다 이것 때문에 상당한 이제 갭이 있어서 항상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어떤 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또 운영에 대한 부분 또는 이제 뭐 기존 그 장비에 대한 뭐 효율성 또는 뭐 비용 절감 뭐 장비를 자꾸 이제 개선하거나 뭐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할 때 이런 이슈들도 많이 있고 또 끝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냐 이런 이제 로드맵 뭐 클라우드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기존에 이제 IT는 잘 아시는 대로 기존 환경은 사실은 이 그 스탠드 언론 환경에서 최적화되도록 만들어 데이터를 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뭐 보안을 최대로 강화한다던가 최대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최적화돼서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향후의 방향성을 정할 때는 이제 클라우드를 고민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요즘의 어떤 그 표준화 어떤 기술의 그 표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검토할 때는 과연 이런 기존 인프라 환경의 어떤 가치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냐 이런 게 굉장히 숙제가 되겠죠. 잘 아시는 대로 뭐 클라우드가 지향하는 가치가 뭐 확장성이라든가 뭐 어떤 유연성 그다음에 뭐 비용 절감에 대한 어떤 것을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기존 인프라 환경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화낼 수 있느냐 여전히 이런 부분이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 가상화도 해보고 자동화도 해보고 뭐 자체 클라우드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뭐 논란이 있었죠. 이거냐 저거냐.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와서 봐서는 이거냐 저거냐의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둘 다 쓰는 거고요. 필요하면 적절하게 그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야지 되는 것이다라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제 기업 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제 가치가 왜냐하면 이런 그 프라이빗이나 뭐 가상화도 현재 기술의 발달을 보면은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확장성도 가능해지고 조금 더 유연한 인프라 확장도 얼마든지 이제 어떤 뭐 SDN이라든가 뭐 어떤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로 가능해졌습니다. 반대로 퍼블릭 클라우드도 기존 인프라 환경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 안전성 뭐 그다음에 퍼포먼스 보안 이슈도 얼마든지 또 커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뭐 왼쪽 오른쪽을 구분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적절한 기업 내 환경에 맞춰서 이런 기술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이브리드 IT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클라우드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를 수단을 가지고 썼을 때 기업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기존 인프라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던가 어떤 운영 비용에 절감 효과가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이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기존 업무 시스템은
전통적인 이제 개발 방문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뭐 보안 문제, 뭐 데이터의 통제 문제 이런 거를 다 맞춰서 구축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쓰는 그 데이터의 속성을 보면은 정형화된 데이터죠. 사실은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ERP와 같은 데이터들은 정형화된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도록 이런 업무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크게 확장성이나 이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추세는 그 데이터 자체가 비정형 데이터가 막 기업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어떤 필요성이 느껴진 거죠. 뭐 대표적으로 뭐 텍스트라든가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은 기존의 이런 업무 시스템으로는 소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새로운 거죠. 뭐 빅데이터, 뭐 IoT 이런 거 특히 그렇죠. 이런 시스템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어떤 이런 어떤 서비스 업무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 바이모달 IT라는 그 용어를 이제 같은 회사 쓰기 시작했는데 전통적인 가치를 그 업무 시스템에 주는 가치 이런 것들 뭐 신뢰성의 문제죠.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반드시 절대로 멈춰서도 안 되고 적당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이런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이제 그 모드 원이라면 최근에 이제 기업 내에서 많이 쓰고 있는 데이터가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많이 활용도 해야 되고 뭐 BI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모드 2 이제 이런 것도 기업에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 모드가 다 적절하게 안정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유연성, 신속성도 확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두 가지 모드를 다 필요한다. 그래서 바이모달 IT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이브리드한 형태의 IT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조금 더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중소기업의 어떤 그 통계 데이터 중에서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하고자 할 때 기업 내에서 어떤 우려 사항이 있는지 뭐 이런 그 조사 자료 설문자소가 있었는데요. 뭐 보안은 잘 아시는 대로 뭐 항상 나오는 말이죠. 근데 두 번째로 많은 그 응답이 그 기존 인프라와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가장 응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클라우드가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쉽게 그 기존 그 인프라 환경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으려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할 때 이제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봤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인프라 환경을 어떻게 연동시킬 수 있냐. 기존 인프라를 버릴 수는 없거든요. 클라우드로 간다 그래서 뭐 잘 돌아가든 또는 뭐 약간 뻑뻑거리지만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연동해 쓸 수 있을까 또는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러한 기술들을 적용하는데 어떤 기준이 좀 많이 좀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 들어가는 이제 업무 워크로드를 보면은 현재는 뭐 이제 그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돌아가는 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또 클라우드로 돌아가고 있고 또 향후에 또 어떤 그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는 업무들이 다 클라우드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하이브리드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그 검토하는 배경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이제 IT 장비를 이제 그 리노베이션 또는 뭐 대개체, 노후화된 장비를 뭔가 바꿔야 될 시기가 돌아오면은 한 번쯤은 고민하는 거죠. 이런 상태로 한번 새로운 뭐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검토가 있겠죠. 두 번째는 최근에 많이 이게 좀 그 각광을 받는 거죠. 이제 기존의 개발 환경을 좀 신속하게 해보자. 뭔가 개발할 때 너무 좀 속도가 안 난다. 왜냐하면 뭔가 업무는 빨리 바뀌고 뭔가 근데 거기에 맞춰서 뭔가 시스템도 만들고 인프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차이가 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래서 뭐 플랫폼 서비스, 파스 또는 이제 뭐 컨테이너 베이스의 인프라 확장, 이제 뭐 VM도 귀찮다. 이제 컨테이너로 해보자. 뭐 이건 역시 이제 속도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이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전한 문제죠. IT 그 리소스의 한계죠. 인력이 되었든 뭐 장비가 되었든 비용이 되었든 리소스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해 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클라우드를 이제 검토하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하이브리드한 환경을 잘 갖추는 것과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그걸 만들어주는 것, 이 두 개가 사실 이제 클라우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완성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키노트 세션에 보니까 그 넷플릭스 사례를 말씀하면서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뭐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으로 어떻게 가서 그런 이제 서비스를 이제 아마존을 적절히 아마존 인프라 적절히 활용했다 뭐 이런 그 내용을 말씀했는데 궁극적으로 인프라가 클라우드 수준으로 아무리 발전을 해도 아무리 그 고도화가 돼도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거기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제 반쪽짜리 최적화가 되는 거죠. 인프라만 최적화되지 그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의 확장과 유연성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하이브리드 IT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레거시한 환경까지를 포함하는 이제 그런 IT 환경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이 프라이빗한 환경 그 클라우드도 이미 굉장히 많은 그 어떤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추구하는 지향하는 뭐 확장성, 유연성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VMware 잘 아시지만 이제 VMware가 아마존 위에서 바로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는 VM들이 배포가 되고 VMware 환경하고 이제 아마존 환경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바로 이제 한 자원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뭐 전년도에 발표를 했고 뭐 빠르게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우리도 이제 그런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애플리케이션이 과연 이런 플랫폼에서 이제 가능하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최종적인 그 클라우드로 인한 최적화의 완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데브옵스 환경이라든가 뭐 데브옵스가 구현되기 위한 뭐 컨테이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돼야만이 비로소 이제 하이브리드한 이제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한 IT가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애플리케이션이 기존 그 서비스 아키텍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 그 단일한 그 노드에서 뭐 더 쉽게 말하면 단일한 박스 내에서 모든 업무를 다 여기다 넣어놓은 거죠. 애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를 다 100% 다 짜놓고 거기에 뭐 이제 공유 스토리지 그다음에 뭐 서버 환경을 다 구축했다면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앞서서 크게 이제 세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그 세션을 그 스테이트풀하게 물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다 세션을 물고 있어야만이 그 안정성을 보장하는 반면에 이게 세션이 좀 끊어져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루즐리 커플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굳이 뭐 스테이트풀하지 않고 스테이트레스하게 간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크로 서비스 관점에서 모든 비즈니스 로직을 한 것에 다 담아두는 게 아니고 잘게 쪼개가지고 기능별로 모듈별로 하고 마지막에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까 뭐 람다 같은 그냥 펑션만 넣는 거죠. 펑션만 구현이 되면은 뭐 굳이 서버에서 이런 비즈니스 로직을 돌릴 필요도 없이 그냥 특정 그 기능만 구현이 되게 애플리케이션이 만짜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하면 여기 기존에는 내가 중요한 아주 코어한 비즈니스 로직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필요 없는 것까지가 이거 다 한 몸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겁고 구현이 어렵지만 이제 클라우드 특히 아마존 서비스 제공하는 것들은 코어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그 서비스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붙인다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마이크로한 서비스를 쪼개서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뭐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기능만 남는 거죠. 기능만. 내가 핵심 비즈니스 코어의 로직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뭐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붙인다던가 람다와 같은 펑션만 가지고 간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가벼워지고 그 서비스를 배포하는 것도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 배포 방식도 기존의 뭐 VM 기반의 가상 머신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컨테이너 같은 다커 기반의 컨테이너를 배포하면 거기에 그 이미지와 OS 이런 것이 그냥 바로 배포되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그 정말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애플리케이션이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더불어서 DB 쪽도 뭐 오전에 또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이제 DB조차도 RDBMS조차도 이제 클라우드에서 뭐 분산 DB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간다던가 이 DB 자체도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이 DB 문제겠는데 DB도 기존 아키텍처를 충분히 클라우드 베이스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걸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데브옵스 환경 조금 말씀드리면 데브옵스는 기존의 이제 개발자 운영자 간에 항상 보이지 않는 이 장벽이 있죠. 여기 이제 이게 왜냐하면 개발 이후에 배포를 할 때는 운영자들은 그 이렇게 변경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뭐 개발한 이후에 배포를 하려면 항상 뭐 제동을 걸잖아요. 뭐 시간을 한다든가 바로 뭐 서버를 중지를 안 시키지 않는다든가 개발자와 운영자들이 이 건널 수 없는 강 때문에 항상 시스템이 뭐 확장이나 유연성, 신속성에서는 항상 뭔가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데브옵스 환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보이는 것이 이제 컨테이너가 되는 거죠. 이제 VM이 아니고 컨테이너 베이스로 모든 이제 커널의 어떤 가상화 레이어를 없애버리고 이미지를 통째로 그냥 애플리케이션을 이미지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커널 여기서 속도도 물론 빨라질 뿐 아니라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죠. 개발과 운영이 이제 한 몸, 데브옵스가 한 명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개발자가 필요한 대로 그냥 배포하면 되죠. 하루에 뭐 열 번이라도 배포하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개발자 입장에서 그 인프라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스템의 개발자 입장에서는 시스템 유연성이 높아지고 내가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빨리 배포하고 빨리 수정한다. 뭐 이런 컨셉이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기존 개발자 운영자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온프리미스 환경에 있다거나 또는 IDC에 있는 경우는 이원화되는 거죠. 관리가 뭐 IDC에서 있는 관리 환경 따로 있고 또 내한테 있는 게 따로 있으니까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운영 환경이었다면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한 콘솔에서 자원을 하나로 그냥 다 관리할 수 있던가 심지어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도 이제 가능해지는 제가 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좀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상용 이제 그 기반의 클라우드를 내가 만드는 이제 환경이 되죠.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뭐 오픈 스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VM웨어가 대표적인 이제 이런 구성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또 퍼블릭 가운데서도 이제 VPC처럼 이제 데디케이트한 자원을 내가 갖고 있을 수 있고 이제 퍼블릭한 환경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다 통합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한 IT 환경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검토 절차입니다. 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이 단계별로 내가 자체 구축을 할지 프라이빗 환경을 만들고 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퍼블릭한 하이브리드 환경을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단계가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검토 그 관점 크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워크로드 관점 굉장히 중요하죠. 애플리케이션이 기존에 이제 가상 환경에서 과연 적절한지 메모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스탠드얼론이 여전히 가야 되는 워크로드가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뭐 가용성이나 확장성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역시 고려 관점이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기술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소스를 활용하고자 하나 내부의 그런 인력과 또 역량이 없다면 쉽지는 않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제 크게 클라우드 정책을 첫 번째는 모든 것은 공유한다. 그 다음에 표준화해야 된다. 잘 하시는 대로 표준화 굉장히 중요하죠. 클라우드에서는.
개별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표준화된 그런 인프라 환경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지향입니다. 그래서 사내의 현업과 IT 부서와의 관계에서도 서비스 필요 없으면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필요한 대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그 어떤 방향성 그런 기준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모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 시스템에서 이제 뭐 이제 가상화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가상화 관리는 단순합니다. 예, 기존 박스와 별다른 다를 게 없죠. VM으로 바뀌어졌다는 것만 다를 뿐이죠. 이게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이제 환경이 되겠죠. IT 인프라 환경이 되겠고 여기에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이 만들어지는데 거기는 서비스를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서비스라면은 내가 필요한 대로 주고 필요 없으면 중단하고 뭐 이런 이제 뭐 그래서 성능 뭐 미터링 뭐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자체 플랫폼이 구성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프라이빗한 클라우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여기에 이제 외부의 아마존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하이브리드한 플랫폼이 여기에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은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애플리케이션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런 단계별로 현황 그 시스템을 잘 분석을 해서 워크로드가 어떤 것이 적절한지 하이브리드 환경에 적절한지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기업에서 보면 이런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말은 그렇지만 이게 쉽게 그런 자료가 분석이 잘 되어서 이런 단계로 가기가 좀 쉽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 NDS가 하이브리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 내용인데 크게 세 가지 영역입니다. 고객사의 하이브리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플래닝 또는 그 실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끝으로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클라우드를 이제 운영 관리해주는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요약을 드릴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플래닝 또는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직접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기술 지원 서비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해진 어떤 절차나 경험에 통해서 고객 환경에 맞게끔 이런 플래닝을 하고 서비스 이전 업무를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기존 애플리케이션이 그 클라우드 환경으로 갔을 때 또는 하이브리드 환경하고 연동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나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 비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테스트하고 좀 그 어떤 성능 목표치 또는 시나리오를 통해서 검증을 사전에 하는 단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IT 환경에서 어떤 매니지드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기존의 클라우드가 다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 방향으로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간별의 어떤 성능 모니터링이라든가 특정 뭐 이벤트 시에 과연 이제 안정적으로 그런 이벤트나 뭐 그걸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쪽입니다. 보안은 뭐 여러 가지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이제 레가시 환경에서 필요한 보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개인정보 보호뿐만이 아니라고 뭐 DB 암호화 그다음에 뭐 보안 그 관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같이 저희 서비스로 패키지해서 필요한 고객들에 대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NDS가 사실은 잘할 수 있는 기존 그 아마존 파트너에 비해서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그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저희가 개발도 하고 SI 개발도 하고 SM 운영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제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잘 이해하고 이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그 역량이 좀 핵심적인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필요한 그 고객에 대해서 한번 뭐 제안하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끝으로 뭐 기억하실 부분이라고 하는데 현재 그 시스템 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클라우드로 가기 전에 이제 무조건 클라우드가 정답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가 필요한 대로 이제 수단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이제 클라우드가 최종의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적절한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셔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한번 참조하시고 저희와 같은 이제 파트너를 잘 활용하셔서 기존 그 인프라의 어떤 효율성을 최적화를 만들기 위한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이제 기업의 환경에 따라서 비용 절감이 됐든 아니면 기존 인프라 운영의 효율성이 되었든 이제 그런 목적을 이루는데 저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